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돼지바가 이번에 이제 다시 속도가 패치가 되면서 신규 돼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가 쿠폰을 줘가지고 이걸 제가 써가지고 한번 다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폰을 지원해주신 우리 박사에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돼지바이스가 13일치 생겼어요 일단 파츠는 전부 다 일반 파츠고 아 805, 875, 850, 861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 야야 뭔가 빠른데 잠깐만 오 야 잠깐만 돼지가 오 빨라졌어 확실히 뭔가 자 기본적으로 일단 210까지 가겠죠 야 210 210 좋아요 210 요 이번엔 부서 치고 싶다 한번 재볼게요 299까지 가나? 299까지 갑니다 와 부서 최고 속도 299 그 다음에 기본 최고 속도 210이에요 드리프트 감소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131 감성은 똑같은 것 같은데 137 감성은 똑같네 그때랑 136 132 131에서 137 131에서 한 137 사이 그때랑 똑같네요 맞아 공방 한번 타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2차 타고 이제 공방에서 1등 가능하겠는데 그지 자 돼지바 1983이라는 뜻은 1983년도에 돼지바가 나왔다는 건가 맞나? 맞나요 근데? 야 확실히 그때 부서 최고 속도 그때 267인가에 있잖아 얘들아 그때보다 확실히 부서 최고 속도가 올라가니까 와 속도가 빨라졌어 오. 야 이제 좀 차가 쓸만해졌네 좀 가능할까? 나중에 돼지바에다가 CCC 한번 세팅해봐야지 오야 괜찮은데 저 확실히 쓸만해졌어 맞지? 공소 지금 속도가 올라가니까 쓸만해졌어 오야야 제가 주행이 이런거는 여러분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아니에요 일단 아무튼 돼지바가 돼지바 X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돼지바 SX가 스피드 카트고요 돼지바 IX가 아이템 카 맞죠? 여러분들 나 돼지바 X에 10cc 빨아줘도 쓸만할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 빨라졌어 야 토콩이 섞어서 그래 그나저나 뚜껑이 속도도 안 되는데 와 엄마 정신 없네 기본 파츠인데도 쓸만해 앞전에 부서 최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267일 때는 진짜 1점을 했거든요 역시 속도가 부서 최고 속도 올라가니까 정말 이제 1점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정? 와우 야 17cc 방금 안 한대 이거 그냥 돼지바가 차가 레어차잖아 아 레어차란다 근데 희귀차잖아 희귀차 차는 일반 카테바디고요 차가 이 카테기 때문에 제휴 끝나고 나면 못 봐버리는 거 같아요 이거는
시간으로 보네요. 시간 제가 합성해가지고 저는 움직인 다음에 먼저 했거든요. 10만원. 자, 그리고 일반 파츠는 대부분이에요. 이런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게 있습니다. 10 투자할 가치가 있네요. 왜냐면 또 스피드 카트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 10만 있으면 되거든요. 부서 10만 이제 만들면 나중에 돼지바이크스를 10cc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예. 그리고 토토기 속도 한번 재보자. 토토기 속도. 토토기 속도를 안 재봤는데 토토기 속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308까지 나왔나 방금? 한 307까지 나올,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안정성! 안정성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안정성.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성 나쁘지 않네. 차가 엄청 휘청휘청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그렇다고 막 기본적으로 뭐 이온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안정성이 그렇게까지는 받쳐주진 않고 차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름 괜찮네. 자, 고가 한번 달리고 마무리하겠나이다. 나중에 고파츠만 가서 미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파츠가 이런 파츠라서 고파츠만 가서 앞전에 돼지 X가 틀리다야. 자꾸 속도가 올라가니까. 아야야야야야. 괜찮아이? 앞전에 돼지가 한번 틀려요. 고파츠 박으면 진짜 쓸만해지겠는데. 드래프드! 짱짱한데. 괜찮죠? 앞전에 제가 리뷰했던 거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돼지바를 쿠폰을 받아서 타보시면은 신세계를 느낄 겁니다. 앞전에 그 리뷰했던 돼지바는요 아마 속도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진짜 돼지바거든요. 앞전에는 이제 뭐 최고 속도가 267 부서었을 때 막 그랬거든요. 270도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부서 최고 속도 299까지 나오고 일단 파츠가 일반 파츠인데도 뭐 이 정도면 일단 여기다가 10을 파츠를 만약에 장착한다면 슈퍼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7일짜리를 여러분들 2개 이상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10일 이상부터가 이제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기간제. 그래서 7일짜리 쿠폰을 2개를 입력해서 13일 23시간을 만든 다음에 보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물쇠를 잠근 다음에 합성을 하시면 돼요. 네, 기간제 합성. 이런 식으로. 그럼 돼지바가 이렇게 36일에 이렇게 기간이 점점 올라가요. 오케이? 자, 파츠는 제가 여러분들 엔진이 10짜리 4개 있고 바퀴가 10짜리 4개 있고 핸들이 10짜리 3개 있는데 2개 있는데 부스터가 10짜리가 없어요. 10 세팅이 되면 그때 10 세팅해가지고 리뷰까지 그것도 돼지 올10 리뷰도 한번 나중에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아.
Damn it, he'll say, oh.